황사란 여행기원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사과식초 만드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즘 들어가지고 사과식초 문의가 갑자기 너무 많습니다. 그 이상하다. 왜 이렇게 사과식초 문의가 많을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구글하고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사과식초 그 이야기도 조금 많이 했고,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사과식초를 먹으면 뭐 15가지가 좋아진다 뭐 이래가지고 영상이 또 어떤 걸 봤습니다.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, 사과식초가 이렇게 좋은지 저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막 거기에 막 온데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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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사과식초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. 저희들도 물론 이제 사과식초 어느 정도 재고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얼마 안 있어 다 팔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많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우리 걸 뭐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여러분이 직접 사과식초를 만들어서 드셨으면 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. 자, 사과식초 만들 때 제가 좋은 비법 팁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병이 있죠. 식초병을 사과를 만들 때 큰 이런 병으로 만듭니다. 조그만 병은 만들어봤자 이게 뭐 소용도 없습니다. 요거 뭐 만들어봤자 홀짝 묶으라면 없기 때문에, 그래서 2리터 큰 병에다가 사과식초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더 좋죠.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사과를 이제 첨가물 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오는 거예요. 그것도 너무 좋은 거 사지 말고 약간 비품들 있죠. 그러니까 조금 뭐 알이 좀 작다든지 이런 거는 돈도 얼마 안 합니다. 그런 걸 한 두 상자 한 세 상자 정도를 사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세 상자 정도를 딱 사와가지고 이제 요는 20리터 큰 병에다가 여러분들이 세 상자를 사온 걸 안에 넣는데,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접을 내야 됩니다. 접.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? 그 사과를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하는 거죠. 세척을 해서 그 녹즙기 있죠. 녹즙기 뭐 그 저 휴럼 뭐 이런 녹즙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을 내도 되고,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과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그걸 이렇게 적당하게 이제 잘라가지고 껍데기 채로, 예, 뭐 껍데기 다 벗길 필요도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안에 씨하고 속은 벗겨내야 되죠. 그거는 딱 벗겨내가지고 그걸 이제 녹즙기로 이제 돌리게 되면 이제 접이 나옵니다. 물이. 그럼 나오면 그걸 이 큰 유리병에다가 붓는 거예요. 이렇게 붓고 해가지고 한 세 상자 정도를 다 하면 유리병에 이제 어느 정도 찹니다.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이제 차면 이제 그거를 발효로 진행을 시키는 거죠.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발효 종자균이죠. 바로 이 황사란 유인균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 무게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5리터 정도 된다 그러면 요 유인균을 요 숟가락으로 열 푹 떠가지고 15스푼을 넣으면 되죠. 전체 무게가 뭐 만약에 한 17리터 정도 된다 그러면 요 숟가락으로 17숟가락을 떠가지고 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1리터, 그러니까 1kg 1리터에 한 스푼 정도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. 그 외 나머지 뭐 그것들은 넣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사과 자체가 당이 보통 한 16, 17 브릭스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약간 부족한, 이제 원래 발효를 할 때 스타트 할 때는 20 브릭스 정도로 시작을 하면 발효가 잘 됩니다. 근데 식초로 여러분들이 사과 식초를 만들 때는 뭐 20 브릭스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. 사과 자체의 당만 해도 충분히 미생물들이 먹이로 진행 저 먹이 삼아 가지고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사과 그 접만 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 균만 넣어 버리는 거예요. 넣어 버리고 뚜껑은 제가 자꾸 말씀드렸죠. 이제 요 뚜껑에다가 여기에다가 바늘 구멍 하나만 딱 내면 됩니다. 바늘 구멍은 벤치 앞에다가 바늘, 붉은 바늘을 하나 딱 해서 그 바늘을 불로 달가 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구멍이 하나 나아진
이렇게 구멍이 뚫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놔두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이 접이 부글부글부글 하면서 안에 가스 막 생기는 거는 요 바늘 구멍으로 이제 밖으로 다 빠져나옵니다.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처음에 한 며칠간은 뭐 안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. 막 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조용합니다. 아주 조용하죠.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찌꺼기 같은 거는 밑으로 또 잘 가라앉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한 두 달 정도를 가만히 놔두면 돼요. 뚜껑 열 필요도 없습니다.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이제 보통은 한 달 정도 놔둬도 되는데 아주 넉넉하게 한 두 달 정도를 놔두세요. 그럼 딱 보면 지가 알아서 맛있는 사과 술이 돼 있습니다. 사과 와인이죠. 거기 딱 돼 있고. 그리고 이제 딱 무 보고 만약에 두 달 정도 있다가 살짝 떠가지고 무 봤는데 약간 술이 좀 씹다. 이제 맛이 좀 별로 없다. 이러면 한 달 정도 더 놔두세요. 그러면 한 석 달 정도 놔두면 아주 맛있는 술이 돼 있습니다. 그 술이 되고 나면 이제 요런 뚜껑이죠. 이제 그 다음에는 요 뚜껑은 이제 방수천입니다. 방수천이고 요 안에 망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이제 요 뚜껑은 벗겨내고 요 위에다가 이제 요 뚜껑을 딱 덮어놓는 거예요. 덮어놓으면 이제 공기가 일로 이제 들어가죠. 요 망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초상균들이 활성화가 됩니다. 초상균들이 활성화되면 위에 이제 하얀 곰팡이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초막 같은 게 막 생기죠. 그 초막 생기면 뚜껑을 열고 요렇게 깨주면 됩니다. 만약에 너무 두껍게 생기면 덜 내주면 됩니다. 두껍게 생기면 덜 내주고 얇게 생기면 깨주고 그런 식으로 살살 조금씩 이제 한 며칠에 한 번씩만 돌려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4, 5개월 정도를 더 그렇게 합니다. 그러다 보면 아주 맛있는 사과 식초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 여러분 들어간 거라고는 사과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종균이 있어야 되죠. 종자균, 이 유인균이라는 종자균이 안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나머지 부패균들, 나머지 작균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발효가 제대로 안 됩니다. 뭐 상하게 된다든지 뭐 시큰 곰팡이가 핀다든지 해 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게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발효 종자균, 좋은 유인균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 안 상합니다. 그리고 반드시 맛있는 술이 됩니다. 되고 그리고 맛있는 식초가 됩니다. 단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술이 될 때 약간의 이제 이런 팁들, 그다음에 식초가 될 때 이렇게 이제 뭐 깨주는 거라든지 이런 팁들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때 우리한테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때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뭐 요런 초막이 생겼는데 어떻게 사진 딱지가 보내주면 아 그거는 어떤 초막입니다.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덜 내주세요. 이렇게 해주세요. 저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가르쳐드립니다. 자 이제 사과식초 뭐 좋다고 그러니까 저도 사과식초 먹고 싶습니다. 근데 뭐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여기가 사과식초가 이제 요거죠. 지금 거의 다 먹었습니다. 요 있는 홀짝홀짝 먹다 보니까 맛도 좋아요. 이 사과식초는 이상하게 이 먹는 김도 좋고 맛도 좋고 이래서 이제 사과식초를 하는데 일단은 물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. 그리고 사과 뭐 근지나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뒤에 또 그걸 걸려야 됩니다.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차라리 처음에 아예 녹즙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즙 짜주는 데가 있어요. 시골에 가면 그건 뭐 돈 뭐 이렇게 조금만 주면 뭐 열 상자든 백 상자든 뭐 500 상자든 다 즙을 다 짜줍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맡겨놓으면 점심 때 즙 짜가지고 배달까지 해줍니다. 시골에서는.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뭐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뭐 도시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이런 거 큰 거 한 상자 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녹즙기 가지고 살살살 하다 보면 한 대여섯 시간 하면 그 즙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하지 말고 뭐 집에서 혼자서 살살 하면 사과식초 큰 병 하나 만들어 놓으면 든든하죠. 자 오늘은 사과식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. 아주 쉽습니다. 막 설탕 굳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과 술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 사과 와인 이런 걸 먹으려고 하면 20브릭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약간의 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식초를 하려고 그러면 한 16브릭스, 17브릭스 되면 충분합니다. 뭐 굳이 중간에 당을 넣을 필요도 없을 정도죠.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요 뒤에 사진들이 그런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. 했는데 정말
않습니다. 이제 충성에 이제 사과 농장이 있는데 그분이 한 800상자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. 이제 800상자를 트럭에 실어가지고 턱 갖다 주니까 그냥 접을 짜가지고 바로 가왔다 그럽니다. 아침에 갔다 줬는데 점심 때 이제 점심 지나거나 오후에 배달이 아예 됐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렇게 일할 사람들이 좀 부족하죠. 그래서 이제 접을 짜서 물 한 방울도 안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몇 번 가봤습니다. 가봤는데 정말 명품 그런 사과 식초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정말 사과 식초 먹으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물 한 방울도 넣지 말고 이렇게 접을 짜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과 식초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